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M 카운트다운 마지막 방송이 끝났습니다. 끝났습니다. 오늘 저랑 대현이가 스페셜 MC를 또 하기 때문에 예, 네, 고마워하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아요. 눈웃음만. 제가 지금 마치 대본에 도착했습니다. M 카운트다운다. M 카운트다운에서는 스페셜 MC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 형 언제나 스페셜 하시네. 그치, 난 언제나 스페셜 하지만 언제나 스페셜 하니까. 오늘 제가 엠카운트다운 스페셜 MC를 영재랑 같이 맡게 돼가지고 열심히 할 거예요. 네, 비비 비주얼 보컬, 일명 비주컬 대현을 제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다시 한번 힘들고요. 이름이 다 좋겠네. 반갑습니다. 이거였나? 도쇼와 엠카운트다운에서 스페셜 MC를 하게 됐는데 부담이 많이 되네요. MC, 스페셜 MC 이거는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도 또. 팬분들이 네. 얼굴을 더 저희 얼굴을 많이 볼 수 있다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 마지막 주에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많은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것 같아서 좋고 뭔가 마무리가 잘 되는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MC도 열심히 해서 해볼랍니다. 오늘 MC도 열심히 해볼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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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볼라고. 오, 너무 좋다. 찰떡. 아니 뭐 되게 여러분 지금 이제 사전 녹화를 끝내고 왔습니다. 리허설 한번 하고 자 여러분 했는데 다른 사람도 한번 불러봅시다. 자, 빨리 하나, 둘, 호, 사. 자, 지금 모니터를 보셨는데 멋있게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저희가 그 미니 팬미팅을 하는데 많은 팬분들이 찾아와 주셔서 가도록 잘 할 수 있었어요. 뭐 공식 활동은 오늘로 끝이니까 또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이 많이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네, 잘 마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또, 아, 벌써 다음 앨범을 약간 어떤 방향성으로 가야 될까 고민을 하기 시작했는데, 뭔가, 맥미업이랑 허니문이 살짝 이어지는 느낌이고, 이제 컬러 시리즈도 끝났기 때문에, 다음 앨범을 또 어떻게 만들어 나가야 할지 벌써 고민이 되는 느낌이고, 다음 앨범도 기대해 주시고 이번 앨범도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항상 너무 감사드려요. Thank you. 그리고 이제 저희 콘서트 준비를 이제 시작할 건데 이번에 아주 여러분이 깜짝 놀랄 만한 무대가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요. 활동이 벌써 끝나게 돼서 정말 아쉽지만 좋은 것 같아요. 뭐가 좋다는 거죠? 딱 아쉬울 때 기대해야지. 근데 또 저희 금방 나올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음에 또 금방 찾아뵐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장님 오늘 모니터 보셨죠? 제가 진짜 옷을 진짜 잘 소화했죠? 그죠? 제가 봐도 진짜 대박이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 고맙지 않으세요? 고마워니까 커피 사주세요. 네? 네. 여기 잠시만요. 물어볼게요. 커피 드실 분? 커피. 조용히 번호세로 말하세요. 나일. 이. 삼. 한 10잔. 10잔이요. 한번 사람. 나. 아 메뉴 오케이. 나 내려. 훌라 불러주는 내 탐험을 하는거지. 네 여러분 여기는 지금 MBC고요 뮤콘을 하러 왔어요. 오늘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 아 진짜 뭔가 전체적으로 다 컨디션도 좋아 보였고 팬분들도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그래서 되게 재밌는 사전 녹화를 한 것 같아요. 벌써 이번 활동이 지금 마지막 주여가지고 이제 다 끝났는데 뭔가 시간이 정말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이제 벌써 또 연말이고 벌써 끝난 이제 26이고
또 팬분들도 한살씩 더 먹을 거고 뮤지컬도 거의 끝나가고 활동도 끝나가고 계속 다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인 것 같은데 또 최대한 빨리 돌아와서 네, 좋은 노래로 찾아뵐 테니까 기대해 주시고 또 콘서트도 있잖아요 콘서트 콘서트도 있으니까 많이 기대해 주시고 콘서트가 있지요? 그럼요 네. 이렇게 되나? 아니면 버만 오피스텔 뮤직비디오 비하인드에서 형 얘기했더라? 아, 어? 아, 형 갖고 놀았더라? 아 맨날 당하니까 형 자꾸 놀았더라 아 그럴 수 있죠 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 충분히 이 일상이라서 여러분 너무 상처받지 마시고 이번 SW 시즌 최고의 트렌드 트렌디한 허니 몬스터 내 가슴에 선풍기 있다 패션입니다 내 가슴에 한번 여기 상품으로 한방 내 가슴에 선풍기 있다 패션 이거 찍어주세요 제대로 아 잠시만요 내 가슴에 선풍기 있다 야 씨 어깨가 넓군요 여기 이렇게 뻗고 있으니까 그거 같다 이어지는 거 같다 머리부터 옷에 달려있는 거 같아 오 뭔가 이 각도 예쁜데? 와 잘한다 선풍기 뭔가 자연스러운데요? 이번 싱글 앨범도 허니문 앨범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네. 제가 마무리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즐거웠어요. 굉장히 즐겁고 아 안타깝게도 계속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웨이미업 컴백도 그렇고 네 허니문 컴백도 그렇고 저 MBC 처음 온 것 같은데요? 예, 저도 처음 왔어요. 오늘 처음 왔어요. 네. 계속해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저 MBC가 참 좋은데요. 서프라이즈인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을 만날 기회가 조금은 없었겠지만 그럼요. 네, 이렇게 또 이제 다른 방 좋은 거라고 대답을 이렇게 힘차게 방송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만나는 게 그래도 수월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번에 팬 여러분들과 이제 만날 수 있는 네. 시간이 굉장히 많았어요. 이것저것 뭐 이렇게 팬 사인회도 한 분은 없었다 그러고 한 분은 많았다 그러고 아, 그래요? 그래도 수월하게 만났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또 이렇게 얘기하시면 아 그러니까 이제 방송을 통해서는 이제 많이 못 뵀을 수 있겠지만 이제 그 뭐냐 팬 사인회라던가 네. 네. 괜찮습니다. 네, 이렇게 많이 만났기 네. 때문에 그래도 저는 아쉬움도 그래도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아쉬워도 자, 한 번씩 네. 해주세요. 아, 하고 있잖아요. 예. 네, 근데 요청하세요, 제발. 아, 미안합니다. 그랬나요, 제가? 네. 그랬어요? 봐봐세요. 그게 습관이에요. 아, 그랬나요? 아, 그랬습니다. 제 의사입니다. 누군가요? 예, 아무튼, 정말 이번 활동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어? 자, 아, 말 좀 끝이 말라고. 형대 표정 잡아야 되는 거 못 써요. 이거 통으로 내라? 자, 자! 네, 아무튼, 이번 활동 같이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요. 진짜. 아! 아, 진짜 미안하다. 야, 자! 누구하고 있냐? 감사합니다! 아 이렇게 또 허니문 활동도 여러분들과 함께 해서 또 이렇게 저희도 너무 힘이 됐던 활동이었던 것 같고 예, 이번 예. 앨범 좀 어떻게 보면 아쉬운 점도 조금 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과 함께 어떤 부분이 가장 이어가나요? 개인적으로 부분이 가장 아쉬운데요? 뭐 말했던 앞서 말했던 것처럼 음악 방송이 많이 중간중간 없었던 점이 좀 아쉬웠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모습들을 네. 음악 방송 많았으니까 예, 예. 네, 일주일에 또 한 다섯 개 있으니까 네,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께 많이 저희 모습을 보여드릴 수는 있었던 것 같았어서 네, 네. 또 한편으로는 또 뿌듯하고 네. 또 이번에도 역시 팬분들과 좋은 추억을 나눴던 것 같아서 네. 네, 너무 행복합니다 네. 자, 우린 강한 용사니까요 워리어 네 강한 용 그러니까 하여튼 이번 활동도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다음 앨범도 열심히 네. 금방 찾아올게요 네, 벌써 작업에 들어가려고 많이 노력 중이니까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고 저희 그때까지 여러분들 바람 피지 마시고 바람 피면 자 인사하시죠 네 여기가 조금 APSR 감사합니다